시간이 안 됩니다. 다음에라고 보낼까요? 그래, 보내줘. 카톡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어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요, 갤럭시 탭에서도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갤럭시 탭에서 카카오톡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갤럭시 탭에서 카톡 메시지가 도착이 되면 아마도 대부분은 카톡을 실행을 하고 보낸 사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갤럭시 탭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편하게 메시지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알림, 그리고 고급 설정에서 플로팅 알림을 선택을 하면요, 사용 안함, 버블, 스마트 픽업으로 알림 확인,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스마트 픽업으로 알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포함 앱에서 카카오톡을 설정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도착이 됐을 때 카톡을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홈화면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뜨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상태로 답장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내용 지우기가 상당히 번거롭죠. 아마도 대부분은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내용을 지울 수 있고요, 지웠던 내용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보면 정말 편해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방금 입력한 내용을 모두 지우고 싶다면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간편하게 지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웠던 내용 다시 복구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두 손가락으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복구가 된다는 거죠. 완전 꿀이죠. 여러분, 카카오톡에서도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은요, 입력창 하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음성으로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입력만 가능하고 실제로 보내는 건 수동으로 버튼을 클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서는요,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입력부터 보내는 것까지 모두 다 음성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톡 채팅 선택 모드에서 오른쪽 상단에 설정, 그리고 전체 설정에서 실험실을 선택하면요, 톡 음성 모드 사용하기가 있는데요, 이 모드를 선택을 해서 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다음에 보내주세요. 카톡 보내줘. 데이니엘 총에게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다음에라고 보낼까요? 그래, 보내줘. 카톡 보냈어요. 여러분, 갤럭시 탭을 사용을 하다 보면요, 의외로 많은 어플을 열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어플은 종료를 해줘야만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멀티태스킹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어플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은 모두 닫기를 사용을 해서 모든 어플 종료를 하실 듯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요, 거의 매순간 사용하는 어플이기 때문에요, 카톡을 제외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어플들을 한 번에 모두 다 종료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하단에 멀티태스킹에서 카카오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요, 네 가지의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맨 하단에 있는 최근 앱 열어두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자물쇠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는 모두 닫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카카오톡을 제외한 모든 어플이 종료되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물쇠 모양을 클릭을 해서 잠금 설정을 해제하면 다시 이전처럼 모두 닫기를 통해서 카카오톡도 함께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면요, 왜 때로는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설정 없이 그냥 보내게 되면 원본이 아닌 리사이즈가 돼서 전송이 됩니다. 원본을 보내는 방법 상당히 간단한데요, 카톡 대화방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전송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영상의 화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원본을 선택을 하고 확인까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면 원본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사용하다 보면요, 왜 때로는 직장 상사나 아니면 보내면 안 되는 분들에게 메시지 잘못 보내는 경우 한두 번 다 있으셨죠? 이럴 때 정말 멘탈 나가고 식은땀 그냥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카톡에서는요,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클릭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설정을 클릭을 해보면요,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만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자물쇠가 잠겨있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요, 메시지를 입력할 때는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만 해주시면 메시지 입력이 되고요, 입력 후에는 다시 자동으로 잠금 설정이 돼서 메시지를 잘못 보내는 사고를 조금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에서 카카오톡 사용할 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